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, 짠!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쫄면. 쫄면에 송주 블랙면 육수를 넣었습니다. 두 팩. 오이 있고요. 이거는 송주 블랙면 매운 소스예요. 사장님께서 저는 13kg를 업소용으로 받아왔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퍼서 먹어야 돼요. 오늘은 두 국자만 넣어서 먹을게요. 조금만. 맛있겠다. 벌써 입에 침이 고여요. 이렇게. 저는 매운장 소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근데 안 매운장은 제가 잘 먹어보질 않았어요. 그래서 자, 어떨지 저도 참. 와, 맛있겠다. 거기다가 만약에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맛이 부족하면은 참기름, 그리고 올리고당, 그리고 식초 있거든요. 이거 첨가해서 먹을게요. 우선은 그냥 먹어보겠습니다. 안 넣어도 돼요. 맛있어. 와, 진짜 좋다. 기적해. 회예요. 와, 이거 대박이다. 와, 진짜 맛있다. 소시가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딱 매콤해요. 사람의 입맛은 다 다르겠지만 저한테는 진짜 최고예요. 쫄면 면이랑 되게 잘 어울리네요. 진짜 맛있다. 냉면면 빠졌을 땐 맑고 막그 안에서 막, 막 풍성하게 씹히는 그런 식감이 굉장히 좋거든요. 쫄면이랑 하니까 쫄깃쫄깃한 게 그냥 맛있어요. 이건 대박이다. 오늘은 두국자만 넣었고 육수까지 넣어서 맵지는 않아요. 근데 매콤하니 너무 맛있어. 이거는 매운장, 안 매운장 섞은 게 아니고 원액이에요. 매운 원액, 여러분들은 따라하시면 안 돼요. 알겠죠?
미안하더라고. 너무 매웠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. 매운 거예요, 진짜. 그냥 자동적으로 빨리 먹겠네요. 아, 진짜 맛있다. 와. 기저귀랑 같이. 정말 매운 양념장은 제일 최고예요, 진짜. 제가 여러분들이 주문해 주신 걸 같이 포장하잖아요. 저 돕고 있거든요. 일단 항상 이거 매운 고춧가루 냄새가 퍼져 있어요. 맨날 먹고 싶어. 이거 냄새가 나니까 전 거의 그 공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. 자, 진짜 잘 먹었어요. 아, 쫄면이랑도 진짜 잘 어울리네요. 소면 같은 거에 먹을 때는 약간 참기름이랑 그 단맛이랑 고소한 맛을 좀 넣어야 맛있거든요. 소면은. 근데 쫄면은 육수를 넣어서 그런지 그냥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. 시원한 쫄면? 기존 쫄면과는 맛이 틀리지만 이 양념장이랑 쫄면이 굉장히 잘 어울렸습니다. 만족했어요. 안녕! 우주 사랑해요.